오랜만에 또시또터. 오랜만? 뭐 오랜만 맞지 뭐. 영상은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. 그 사이에 더몇번더 하긴 한것 같은데. 아무튼 이때는 급 갔어, 급. 왜냐면은 이날 내 갤럭시 S20 플러스가 왔거든. 그래서 카메라 테스트 하려고 간 거야. 이때 뭐 당일 예약했나? 요새 쓰시아들 예약 되게 쉬운 거 알지? 코로나 때문에. 근데 이게 뭐 마냥 좋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, 이게 이해하기 쉬운 게뭐 캔슬도 워낙 많고 그리고 장사가 잘안 돼서 이런 거잖아. 다른 쓰시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, 그러면 이제 먹는 입장에서 뭐가 안 좋냐, 이게 그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지. 여기서 이제 쓰시아들이 다 장사가 안 되니까 시장에서 물건이 잘안 나가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어부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제 가격을 못 받으니까 조업도 안 나가 버리는 거지. 그러니까 쓰시아들에서 드릴 수 있는 물건 자체가 그 좋은 물건을 드리기가 힘들어. 시장에 물건이 없으니까. 그래서 스시를 되게 맛있게 먹기가 힘든 시기다. 그리고 또 뭐야, 이 와중에 또 일본이랑 서로 뭐 입국 좀 제한하고 이러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일본산 뭐 와사비 같은 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, 일본산 재료들도 지금 들어오기 되게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. 뭐몇 가지는 뭐 가까스로 통관한 게 있긴 한데, 이번 주까지는 뭐 다음 주부터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. 시작부터 TMI를 하느라고 내가 또 음식을 다 놓쳤네. 근데 뭐 평소에 나오던 거니까. 그리고 요새 뭐 굳은 거다 맛있잖아. 그리고 얘는 평소에 나오던 그 달걀찜이라 역시나 또 맛있게 먹었고, 나 양도 딱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. 난 달걀찜 많으면은 조금 질린다 그래야 되나? 괜히 첫인상부터 약간 안 좋은 느낌이야. 그러니까 달걀찜의 그 용기가 크면은 딱 받을 때부터 그 기분이 들어. 그리고 요 단새우에 저 내장 소스는 뭐 워낙 많이 먹던 거니까, 뭐 궁금하면은 그내 다른 영상 봐. 스시이토 영상. 내가 여기 지금 오른쪽 위에다가 그 하나 링크 해놓게. 그리고 간만에 문어가 나왔는데, 나 깜짝 놀랐어. 너무 부드러워가지고. 거의 그 도쿄의 스시 남바에서 그 문어가 솜사탕 같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, 그게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? 아, 물론 이거보다 그게 더 심해. 그건 진짜 솜사탕 같거든. 과장을 별로 안 보탠 거야, 그거. 근데 얘도 진짜 너무 부드럽길래 내가 김동 셰프님한테, 아, 남바에서 일할 때 이걸 좀 배우긴 했으니까 그때처럼 뚜껑 팼냐? 그랬더니, 그거 아니라 그냥 삶았는데 이렇게 부드럽대. 요거는 비주얼은 약간 상큼하게 보이는데 막상 먹으면 맛은 되게 짭조름하고 감칠맛이 강한 키조개 구이랑 그 피조개 날갯살. 그리고 얘도 고등어 김말인데, 쟤는 약간 아쉬운 게 방금 만게 아니라 좀 말아둔 거라서 항상 그 점이 조금 아쉽더라고. 김이 좀 너무 눅눅한 느낌? 아, 이게 내가 이날 카메라 테스트 한다고 영상을 되게 소극적으로 찍었는지 내가 할 말이 다안 들어가네. 지금 내가 말이 빠른 게 이날 되게 맛있게 먹어서 텐션이 높은 게 아니라 이 영상 클립들이 다 짧아가지고 말을 많이 하느라고 이 말이 빠른 거야. 아, 물론 이날 츠마미들은 다 맛있었어. 이거 최근에 이 전복 내장 소스도 좀 크림 들어가면서 훨씬 맛있어졌거든. 예전에 그 김만 들어가 있을 때는 좀 비려가지고 내가 좀 이거 그 밥이랑 오징어 이렇게 비벼 먹는 거좀안 어울린다는 생각했었는데, 지금은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졌어. 요거는 이제 남해로 전갱이랑 고등어를 넣었는데, 이날은 뭐 고등어는 이날 엄청 좋았어. 근데 전갱이가 살짝 조금 밍밍한 느낌? 물론 뭐가 밍밍하고 어쩌고 해도 그냥 결국 다 이렇게 초토화 박살 냈지. 그냥 금세 다 해치워 먹었는데, 지금 이게 카메라가 내가 뭐 모드를 바꿔가면서 찍어가지고 내가 나름 이거 편집하면서 색 보정을 하긴 한 거야. 색이 아니라 밝기 보정을. 근데 여전히 좀 어색하긴 하네.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피드백 좀 주세요. 프리미어 프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. 그리고 요 안하고는 늘 내가 얘기하지만 약간 그 꼼장어 같은 탱글거리는 식감. 꼼장어 같다 보니까 약간 물리는 느낌도 있는데 막상 없으면 또 괜히 아쉽더라고. 그리고 이건 내가 원래 항상 안 좋아하는 메뉴였는데, 얘가 요새 입에 들러 붙는 건지 점점 맛있게 느껴져. 아, 실제로 맛있어지는 건가? 이게 그 연근이랑 뭐 오징어 그리고 가리비 이런 거 이렇게 완자로 만들어가지고 튀긴 거를 저 버섯으로 만든 스프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는 건데, 처음에 이거 약간 무슨 중국 음식이야? 뭐야? 막 이랬는데, 먹을수록 이게 되게 감칠맛도 있고, 자꾸 입에서 땡기는 느낌. 그리고 요거는 조게다시로는 스이모노. 안에는 또그파 구운 거랑 대구 튀긴 거. 여기서 저 대구 튀긴 거 넣은 거 되게 맛있더라. 니기리 첫 점은 옥돔. 아, 이거 카메라 앞에 손가락 왔다 갔다 하는 거 인간미 어쩔 거야, 이거. 그 예전에는 츠마미 첫 점으로 옥돔이 자주 나왔는데, 이것도 똑같이 그 다시마 위에 숙성한 코부지메한 옥돔인데, 이날 옥돔 자체는 되게 맛있었어요. 코부지메가 잘 돼서 감칠맛이 엄청 진했고, 그리고 다음으로 전갱이는 원래 스시토 약간 시그니처 네타인데 이날 전갱이 맛은 조금
밍밍했고, 그리고 이날 참치들이 다 보기보다 맛이 괜찮더라고. 선미도 적당했고, 기름 그 잡내가 너무 강하지도 않고. 네타들이 오히려 평소보다 조금씩 더 맛있었어. 특히나 이 도미 같은 경우에 이제 퀄리티도 엄청 좋고, 숙성이 너무 잘 돼가지고, 거의 약간 반스기타? 그 폭신폭신한 질감도 있는데, 안에 그 기름에 아삭아삭한 그 느낌까지 공존하고 있어가지고, 그것도 고소맛도 엄청 좋고, 단맛도 당연히 있었지. 근데 이날 뭐가 문제였냐? 샤리. 그니까 내가 원래 그 꼬두밥을 좋아하긴 하잖아. 꼬두밥을 엄청 좋아해. 짐밥보다는 당연히 꼬두밥인데. 근데 이날 쌀이 덜 익었어. 아, 그리고 이 우니도 엄청 맛있었다. 요새 스시 이토 우니가 의외로 항상 맛있더라고. 쓴맛이 적고 단맛이 엄청 진해가지고. 아무튼 그 쌀이 덜 익은 거는 그 질감만, 식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약간 가루처럼 나는 맛이 있잖아. 보고 있는 사람한테 구운 거 어때? 잘 섞어. 평소에 운이 안 올라오긴 하나. 그리고 취소가 너무 바다는 거 엄청 많아. 그래가 취소. 네? 아, 오늘뿐만이 아니고 어제부터 콩나물도 떴다고 하니까 계속 취소, 취소, 취소. 그 슬픈 유수님 스시아들 현황을 들었습니다. 근데 그 반사이익으로 이제 내가 이날 가서 우니 같은 걸 엄청 많이 얻어먹은 거지.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내보낼 데가 없으니까 이제 스시도 같은 약간 버틸만 했던 데들 여기다가 물건 좀더 받아달라 그래서 물건을 다 받아놨더니 또 캔슬이 나가지고 나같이 온 사람들이 그냥 다 먹은 거지. 이날 뭐 조개류도 다 괜찮았어. 피조개도 엄청 뚱뚱하고 이거 되게 상쾌한 향이 있지. 비린맛 말고. 이렇게 내타가 평소보다 다 뭔가 조금씩 괜찮다 보니까 이 쌀이 더 아쉬운 거야. 이게 뭐 모든 쌀이 다 그렇게 썰 익은 건 아닌데 그 먹다가 꼭 하나씩 이렇게 거슬리는 애들 있잖아. 그럴 때 약간 기분이 안 좋잖아. 그리고 요거 미루가이 그 왕우럭 조개. 이거 나 스시 이토에서는 처음 먹거든? 근데 이것도 진짜 엄청 달달하더라고. 비린맛도 없고. 나 이거 원래 날로 먹는 거, 그몇 군데 제외하고는 항상 좀그 비린맛이 있어가지고 내가 안 좋아했는데, 아, 이날 이거 진짜 맛있게 먹었어. 뭐 장국이야 뭐 평소랑 똑같고, 샤리 얘기 중에 또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은, 스도 조금 바뀐 거 알고 있었나? 스시토 샤리에 들어가는 그 식초가 좀 여러 종류, 그 중에 한 종류를 원래 작년에 한번 바꿨었지. 그래서 향이 좀더 강하게. 그것도 아마 몰랐던 사람들 많지. 근데 그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수급이 아주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그거랑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최대한 비슷한 식초로 바꿨는데 그때 맛은 거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. 냄새도 비슷해. 이날 뭐 우니는 우니랑 시라콘 진짜 원없이 먹었네. 이거 샤코. 갯가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걸 좀 차갑게 내거든. 뭐 차갑게 내는 게 제맛인 걸 수도 있는데 나는 그 갑각류의 차가운 맛을 안 좋아해요. 차가운 갑각류에서 나는 그 약간 비릿한 향을 안 좋아해. 근데 이날은 그 츠마미로 나올 때보다 좀 따뜻해서 좀더 맛있게 먹었고. 아, 이날 안 하고 이거 비주얼 뭐야? 이렇게 예쁘게 지웠어. 이렇게 껍질면이 보이니까 되게 쫀쫀할 것 같으면서 뭔가 되게 통통하게 생겨가지고 속도 되게 부드러울 것 같잖아. 그 맛이었어. 사람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스시 이토 아나고가 진짜 맛있는 편이야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달걀 구이. 근데 이제 이것은 그렇게 막 여러 개씩 못 먹겠더라. 한판다 먹고 좀 질렸나 봐. 한 조각씩 먹는 건뭐 언제 먹어도 다 맛있게는 먹는데 이제 막 여러 조각은 못 먹겠더라고. 가격은 뭐 똑같지 뭐. 디노 오마카세 198,000원. 뭐 이번에도 또 했는데 이 맛에서 좀 좋았던 면이 있고 평소보다 안 좋았던 쪽이 있는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 샬이 더 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좀 크게 느껴졌다.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중간에 밥솥에 불이 한번 꺼졌었대. 그뭐 이미 서비스는 시작된 상황이고 뭐그 상황에서 밥솥 불 꺼진 거 알았어도 뭐 어쩔 수 없이 진행한 거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다. 그리고 다시 한번 꿀팁을 주지만 지금 스시아들이 예약은 쉽다. 근데 맛있는 스시가 먹고 싶으면은 지금 시기를 피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식당이 시장한테서 물건 가져오는 게 힘든 정도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좋은 물건을 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더라고. 근데 뭐 나처럼 뭐 스시 안 먹으면 못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야지 뭐 어쩌겠어. 이럴 때 가면은 근데 또 퍼주긴 또 오지게 퍼줘요. 다들 뭐 여기저기 바깥에 사람 많은데 가가지고 코로나 걸리지 말고 그냥 집이 방구석에서 내 유튜브나 보면서 그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 이런 거는 좀 누르라고. 끝.